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염 부장님. 지금 이제 55분 짧게 하고 저희 먼저 이제 시장부터 한번 보고 와서 다시 뭐 리포트 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그냥 바로 일정부터 일정 좀, 네, 그냥, 이번 주 일정이죠? 이번 주 일정 한번. 그 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 그 미국 법인이 아이오닉 5 뭐 쇼케이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를 하니까 왜 한다? 미국에서 한번 좀 왜 한다? 미국이잖아요. 아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출장 보내주시면 갔다 올게요. 아니 경비만 현대차에서 낸 다음 보내드리지. 서로 미국. 우리가 그럴 형편은 아니잖아. 네. 자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 온라인으로요? 네, 가상. 아 그럼 가상. 불러야지. 네. 영어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뭐 지금. 네. 그리고 연준의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가 그 아마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디지털 통화 관련 연설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내일은 이제 국내에서 액티브 ETF이니까 기존의 ETF랑 다르게 한 30% 정도는 펀드 매니저 재량으로. 종목을 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펀드들인데 내일 출시된다고요? 네, 내일 8종이 출시됩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내일입니다. 날짜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대부분 성장주 위주로 좀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내일 관심 있게 보시고요. 독일 1분기 GDP 성장률 발표되고 이제 미국의 5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 수요일 날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고요. 이번에 이제 분할해 가지고 좀 주가 괜찮았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연동되는 기업이니까 한번 좀 실적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가 열리고요. 아, 금통위 있군요. 네. 그다음 그날 이제 종가 기준으로 MSCI 지수 이제 리밸런싱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 SKC, HMM 녹십자가 이번에 신규로 그냥 종가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세부 예산안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LG가 이제 LX하고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분할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LX는 뭐 하는 회사죠? 그 LG 상사 계열. 그 구본준 상무 현 네. 회장의 네. 삼촌이시죠. 네, 삼촌. 네,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회장 되셨으니까 네. 나는 내 대로 할란다 네. 그런 거죠. 이제 완전히 계열 분리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따로 떨어져 나가고 미국의 4월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되는데 요새 이제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들 보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제 물가 지수 발표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게 뭐 분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분할 상장을 하면 복잡한 일들이 많겠네, 그죠? 회사 뭐 여러 뭐죠 재무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네, 했나 뭐 이미? 뭐 이미 다 했다고 끝났어? 봐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58분이니까요. 네, 지금 현재 예상 지수는 일단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좀 아쉬웠지만 일단 오늘은 다시 출발은 좋을 것 같고요. 아, 금요일 날 네. 당연히 오를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막판에 빠져버렸어요. 네, 급등하다 그냥 외국인 매도로 좀 밀려버렸는데 네. 일단 오늘은 다시 3168포인트 한 12포인트 정도 상승세로 일단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크게 변동은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965포인트 정도 강보합 정도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역시 그 예상대로 오늘 그 삼성바이오가 일단 오늘 뭐 출발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 정도 쌈바 네, 네. 갭상승이 일단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원자력하고 우주항공 관련주 있잖아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아, 원전협력, 예, 또 네. 우주 협력한다고 해가지고 두산중공업하고 한국항공우주 대표 기업들이다 보니까 오늘 각각 5% 이상씩 급등 출발할 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자력하고 우주항공 테마가 그런 거는 소문이 안 났어요. 예, 전혀 사실 뭐 쌈바 이런 거는 아. 막 얘기가 많았는데 예. 하나도 뭐 항공 뭐 있지 않나요? 네, 하나 맞아요.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네. 이런 거. 아. 그래서 그쪽 방산은 하나예요. 네, 맞아요. 아, 방산이. 삼성 걸 다 갖고 갔거든. 네. 그래서 오늘 원전 테마랑 방산 테마가 정말 오늘 좀 원전, 예, 네. 아. 원자력 발전 같이 이제 협력한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역시 그 중국 소비주는 좀 안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중국 예. 관련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 오늘 약간 좀
뭐 크게 밀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출발은 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현업에 많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이제 뉴스가 터져요. 그러면 보통 그날 막 급등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다음 날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쓱 갑니까? 아니면 이런 분위기는 며칠 더 갔다가 갑니까? 그건 이제 그때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좀 약한 장이라 요즘 아. 거래대금 감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또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네, 봐야죠. 네. 아 이미? 그러니까 반도체, 아, 2차 그래요? 전지, 자동차는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근데 원자력하고 우주는 좀 생소했거든요, 사실. 제가 보면서도 그러니까 그쪽 테마는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은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시작을 했고요. 지수는 그 좀 약보합 정도에서 오늘 좀 출발을 했습니다. 3,154포인트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963포인트 마이너스 한 2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다 소폭 하락세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도 지금 8만 원 넘었다가 지금 보합권에서 큰 변동 없고요. SK하이닉스도 일단 투자 얘기 나왔지만 지금 마이너스권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산중공업이 7%, 한국항공우주가 일단 5% 정도 급등세 보였고 특히 이제 그 우주 항공 테마가 좀 부상되는 게 아무래도 미사일 주권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네.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뭐 정찰 위성이라든가 그런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백신 기대감 한 5% 정도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아마 예전부터 이게 원자력 발전 관련주긴 했는데 일단 조금 부각되면서 1.6% 정도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 제일기획이 이제 광고기획사인데 요새 광고 매출이 좀 괜찮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 2% 정도 네.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좀 빠지는 섹터는 그 녹십자가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사실 녹십자가 모더나 그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맡았던 부분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좀 실망 매물 나오는 것 같아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백신주는 일단 조금 빠지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의류업체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이제 기업들도 일부 좀 하락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 원전, 뭐 우주항공 테마 빼고는 대부분 약보합 정도에 좀 머물러 있는 게 지금 오늘 오전장에 좀 특징이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일단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반등은 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이 조금 이렇게 강한 편은 아니고요. 그다음 위탁 생산 관련해서 바이넥스가 한 2% 정도 올랐고 아프리카 TV가 한 1.7% 또 전기차 그 양극재 회사죠 LNF가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이 주로 납품을 하는데 투자 이제 발표가 나와서 아마 1.6% 정도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도 이번에 일부 좀 들어가 있긴 하는데 뭐 강도는 크진 않아요. 그래서 오르긴 오르지만 한 1% 정도 KMW, 에이스테크가 조금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 어디야? 네. 정도 떨어진 게 얼마인데요? 네. 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 떨어진 게 얼마인데 1%가 어디냐니요? 그래도 장도 뭐 마이너스인데. 네. 네, 그리고 오늘은 고맙습니다. 이제 진단 키트 쪽이 좀 좋진 않습니다. 오늘 엑세스바이오, 시젠 같은 이제 기업들이 한 2% 이상씩 좀 빠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리 좀 선반영됐다는 그런 좀 인식이 있어서 미국 수혜를 좀 받지 못하고 오늘 대부분 좀 밀리는 흐름입니다. 조선이 좋은데요? 네, 오늘 조선. 조선주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3포인트 현재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5포인트.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좀 빠지는데 주로 코스닥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일부 바이오하고 반도체 소부장이 좀 빠지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낙폭은 큰 것 같습니다. 수급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쪽으로 한 79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일단 동반 매도인데 일단 기관 투자자들 매도가 지금 오전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이 한 900억 정도 지금 매도하면서 조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연기금 쪽에서 오전에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 쪽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발전소, 뭐 우주 항공 산업, 항공기 부품 뭐 이쪽 섹터가 지금 굉장히 초강세고요. 네. 그다음에 뭐 드론 관련주도 일부 좀 강하고 또 아까 이제 제일 계획 올라가면서 광고
또 조선업종 일부 강하고 통신장비랑 2차전지 장비회사들이 조금 강한 편이고 나머지 업종은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에 좀 많이 또 빠졌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가 오늘도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두나무 관련주, 뭐 가상화폐 또 철강주들이 지난주 그 주말에도 또 이 중국에서 이 상품 가격 뭐 단속 나선다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철강석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철강 업종도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주도 좀 미리 좀 선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과 한국이 좀 좋은 뉴스들은 나왔는데 남북경협주도 한 1.6%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뭐 아니면 반도체 이쪽도 재료는 좀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그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닌데 시장 체력이 좀 확실히 약해서 일단은 좀 오늘 좋은 호재에도 대부분 좀 밀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 그 한미 정상회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반영을 크게 못하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마이너스로 지금 시작하고 네. 있고요. 아까 그 1% 뭐 그래.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네, 아, 취소해야지. 1%가 어디예요? 1%라도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1%가 어딥니까? 아니, 그 얘기했다고 바로 또 이렇게 더 빠지네. 생각해서 한마디 해줬더니 나를 그렇게 면박을 줍니까? 여러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1%라도 이제 조금씩 바닥을 다져줘야 아, 그럼요. 다음이 나오는 거니까. 아, 그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0.5로 내려가네. 예. 자, 1%라도 큽니다, 여러분. 하루에 1% 이게 어딥니까, 그게? 그렇게 30일 쌓이면 30%예요. 그럼요. 아니 더 되지? 더 되지. 더 되지. 매일 1%씩 40% 되는 네. 거 아니야? 아이고. 1% 큽니다. 예, 이건 네. 감이 좀 우리가 많이 없어요. 가만 보면 아니 이자 해봐야 뭐 1년에 1%가 채 안 되는데 하루 또, 하루 1%면 큰 거예요. 그럼 또 주소 담는다고 그렇게 또 장황을 장황선을 다 알아요. 다 이해해. 아 그래? 네. 그 정도 이해하지. 설명 안 드려도 되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 리포트들 네,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그 이슈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 초고가랑 초저가만 잘 팔리고 그러니까. 중간이 없대요. 그래서 K자 양극화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이제 이거 신문 기사예요. 그 조선일보 기사 이렇게 한번 그 이제 발췌해 봤는데 저게 이제 K입니다. 위로 비싼 것들 1등만 지금 잘 팔리고 밑에 그 중간 제품들 있잖아요. 좀 어중간한 것들은 지금 오히려 안 팔리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신라면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나온 신라면하고 칼빈면이 있대요. 신라면은 오히려 잘 팔리고 기존에 잘 팔리던 모델들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제품 칼빈면이라고 하는데 칼빈면 이게 이제 그 칼국수하고 비빔면 K 비빔면이에요? 네. 칼빈면? 그 농심에서 나온 거예요. 신제품인데 네. 안 팔려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종돼 버렸어요, 사실. 아 근데 저기다 칼 저렇게 쓰면은 전 저 포장이 좀 문제다. 아 칼 그리고 이게 안 집혀지지. 네.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같은 회사 내에서도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브랜드도 초고가 브랜드는 잘 나가는데 자라가 사실 중저가 브랜드잖아요. 네. 매출이 엄청 줄었대요. 줄었다고요? 네. 우리 한국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K 양극화가 심한데 강남의 스튜디오에서 그 고급 PT숍 있어요. 그 1대1로만 하는. 네. 그게 회당 10만 원 정도 하는데 50분 정도 하는데 강습을 받을 때 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그 예약이 다 차가지고 1대1로 해주는 거죠? 네, 1대1로 하는 거. 그래서 아예 안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오마카세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서울에서 1인당 20만 원 넘는 스시 식당. 20만 원? 예. 네. 그게 일주일 후에 예약이 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이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스시는 오마카세가 많아서 그나마 일주일이고요. 네. 한우 오마카세가 유행이거든. 네, 한우 오마카세가 있어. 한우. 그거는 유명한 집은 한 달. 한 달이요. 얼마 달 정도 돼? 한, 응? 한우 얼마씩이에요? 한우 오마카세가 이제 20에서 30 사이가 많지. 아. 나도 안 가봤어. 아, 그 가보신 것 같은데 느낌. 아니, 아니 갈 수가 없어. 아. 우리는 예약을 안 하잖아. 하루 우리는 당일 예약이라는 게 하루 전 예약이 맥시멄이야. 네, 그렇죠. 당일 한 5시쯤 전화해서. 아니 진짜 이따 6시 되나요? 진짜 안 된다니까. 왜 안 돼요? 아, 진짜 그거 진짜 심각하더라. 네. 네? 어.
진짜 비싼 식당일수록 잘 되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런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백화점 점포도 그 현대 여기 더 현대랑 아니면 그 현대 판교점은 사실은 이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연봉들이 좀 꽤 비싸잖아요. 많이 받는데 특히 판교점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매출액이 많이 늘었는데 현대 같은 현대 백화점인데 울산이나 충청점은 오히려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백화점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좀 양극화가 너무나 심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에루샤 같은 이제 고가 명품은 엄청 잘 팔리는데 에루샤? 아, 네. 아, 네. 샤넬, 네. 에르메스, 이제 루이비통 같은 루이비통. 근데 저가 브랜드 잘하는 매출액이 26%나 줄었대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어려울 때는 1등만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CJ 올리브영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그건 또 잘 되는데 2등이 GS 리테일의 랄라블라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랄라블라 알죠? 이름이 왜 랄라블라? 랄라블라 랄라블라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3등이 롯데쇼핑의 롭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안 되죠, 잘. 롭스. 롭스. 네. 잘 안 되죠. 네, 비슷한 이제 브랜드인데 아. 매장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이거는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대요. 아. 미국에서도 나이키는 매출액이 많이 늘었는데 아디다스하고 그 미국의 그 회사 중에 그 아디다스하고 아 언더아머. 언더아머 매출이 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언더아머 모르시죠? 우리 언더아머 알죠. 언더아머 유명하지 않나요? 언더아머 저 골퍼 중에 미국 그 젊은 친구들이 그거 좀 좋아해요. 근데 네. 특징이 없어. 특징이 없어. 특징이 없어. 약간 저 백인 취향이야. 언더아머가. 아 그래요? 우리는 나이키는 이제 라틴 뭐 네. 이런 흑인 다 좋아하는데 네. 언더아머 약간 백인 취향이야. 근데 거기도 어쨌든 2, 3등 업체 많이 매출을 줄고 나이키만 또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그 현상은 아니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만든 상황이라고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1위 온라인 초저가 상품 명품 이쪽만 잘 나가고 중간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어중간한 브랜드들은 매출이 좀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이제 그 트렌드들이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소비재 브랜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제 사실 저 오마카세를 간 게 아니라 어제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회 떠가지고 먹었거든요. 네. 좋더라. 3인 뭐 저렴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저는 이제 미용실 선택 기준이 그 집 근처 싼데 이거잖아요. 아 너무 많이 좀 실패했어요 어제. 왜요? 예. 갔다. 좋은데 왜? 아니 지금 이게 최대한 이건 좀 잘 꾸며놓은 거고 조금 많이 실패했습니다. 아 근데 아 염색이 많이 비싸더라고. 염색이 제가 이제 주변 검색을 해보잖아요. 한 10만 원 하나? 어 그 정도 해요. 아니 왜 전 염색이 보통 한 2-3만 원 하지 않았어요? 염색이 저는 염색을 안 해요. 안 염색 약도 많이 올랐어요. 와,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동성제약 그 옛날 분명 2-3 정도 염색했던 것 같은데 막 찾아보니까 막 6만 원, 8만 원, 막 10만 원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 세상이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게. 그래갖고 아 물론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제가 평하는 건 아닌데 와 너무 비싼 거예요. 아 근데 정프로는 수입에 비해서 네. 너무 소비가 없어 내가 보니까. 아니 그게 수입에 비해서 너무 소비를 안 해. 아니 염색을. 아 솔직히 10만? 나보다 수입 훨씬 많잖아. 제가요? 그럼. 아니 그 어떻게 또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 10만 원은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갖고 이게 이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3만 원짜리 갔는데 아 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내가 한 곳 정해도 가려고 이제. 염색이 왜 잘 됐는데 그래? 아 이거 진짜 자세히 못 보셔도 돼. 네, 지금 자기가 왜 염색을 하지 근데 흰머리도 없는데? 아 좀 있어요. 있어? 네 최근에 좀 생겨갖고 했는데 하여튼 망했습니다. 아침에 나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한 달에 한 두 달에 세 번 정도 이발하는데 이발 비용은 진짜 안 아깝더라. 아, 아깝다고요? 안 아깝더라고. 네. 얼마씩 하세요? 아니 예를 들면 3만 원 줬다 이거야 네, 이발비.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이 1년에 자기 머리를 위해서 30만 원 쓰는 거잖아. 네, 네. 그건 뭐 오마카세 한우 오마카세 한 번 먹는 건데 그게 아까운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나는 어제 머리 깎는 거 3만 몇 천 원, 3만 원, 2만 원 이런 거는 진짜 안 아깝던데. 그 소비에 대한 생각을 그래 저도 좀 바꿨어요. 삼겹살 이렇게 식당에서 먹으면 식구장 먹으면 한 1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근데 내 머리에 3만 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워. 자기 머리가 제일 중요한데 머리에 맞아요. 왜 그렇게 인색해? 그래서 이제는 저는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가까운 여의도, 여의도에 저 헤어 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여의도 헤어 좋은 데로 연락 주세요. 저는 이제 아 연락 주지 마십시오. 연락 주시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지. 우리는 네. 해주면 해주는 대로 여의도, 아, 좋아요.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여의도 헤어스타일 잘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그 남자는 이게 뭘 꾸밀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진짜로요. 아니 그런 짤도 돌았어요. 아. 그 원빈 씨가 이렇게 머리가 없는 상태로 이 짤이 돌았는데 확실히 아무리 잘생겨도 남자는 머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두 멋쟁이 분들 나셨네요. 내가 이번 주말에 데려갈게. 내가 단골 있어 여기. 아 이발소 아니에요 거기? 아니야 내 방동에 내 방이라고 있잖아. 방배 옆에. 아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아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뭘 먹으러는 멀리 가면서 머리 깎으러는 왜 꼭 집 앞에 있어야 돼? 아 그것도 그러네. 그럼. 아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네. 하여튼 일단 여의도 가까운 데부터. 근데 우리 난 머리 해주는 사람은 이발 머리가 없어. 저 이제 잡담 그만하겠습니다. 네, 잡담 그만하겠습니다. 자, 빨리 리포트. 네네. 어떤 거 있었죠? 네, 그 이제 보고서 간단히만 요약해드릴게요. 그 하나금융투자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이제 반도체 한미정상회담 보고서를 써주셨는데 일단 오스틴 공장은 3분기에 착공 들어가면 2024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한미 간에 이제 상호 투자 증대하고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칩 글로벌 공급 확대가 이제 목표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당연히 중소형 소부장주가 호재고요. 특히 오스틴 생산 라인 대비해서 기존 대비해서 국산화율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다만 실적에 반영되는 건 1년 이상 걸린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 최소 짓는데 1년 넘게 걸리니까 장비 입고하는 데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도 현태도 역시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증설 통해서 3위권 업체하고는 이제 격차를 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TSMC처럼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네. 미국의 주요 고객사 주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많이. 네. 근데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뭐 예. 그래서 파운드리 증설은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대신증권의 이제 공동랑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요즘에 아마 그런 부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달러가 왜 이렇게 약한데 외국인들이 안 살까 그런 생각들 하셨던데 원화만 지금 요즘에 약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달러가 약하면 원화가 강해야 되는데 원화가 더 약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펀더멘탈하고 대만 문제는 없다라고 좀 적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펀더멘탈 보면 수출도 좋고 저번 주에 발표된 한국 수출도 50%가 넘었어요. 5월 달에. 네. 그래서 굉장히 좋고 기업 이익도 이번 주도 또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건 펀더멘탈 문제 아니고 대만과 싱가포르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 확산 우려도 영향은 제한적인 게 그들 통화는 별로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건 외환시장 수급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5월 공매도 재개와 함께 외국인 대량 매도가 이어진 가운데 원화가 약해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외국인 매도 가운데 76%가 공매도였대요. 대량 매도 가운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에 분기 배당 아마 받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네. 그게 또 환전 수요까지 겹쳐가지고 원화 약세를 외국인들 분기 배당 해가지고 갖고 나갔다.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펀더멘탈이나 그런 문제보다는 외국인들의 좀 독특한 수급 문제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5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는 좀 최근에 공매도도 좀 감소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영향을 이미 줬기 때문에 좀 차츰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이런 좀 시각도 있으니까 어쨌든 좀 최근에 원화만 유독 좀 약한 이유라고 좀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서 중에서 그 오늘 그 이은택 연구원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신 자료인데 이게 마스크 대란이 알려준 가수요 대처 방법과 그 업종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설명해드리면 가수요가 없다면 지금 강세인 업종은 한동안 주가 꺾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원자재가 워낙 세잖아요. 네네. 근데 가수요가 존재하면 생각한다면 전혀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마스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마스크 대란. 네. 그때 3월 달에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한 장당 4,500원. 까지 갔죠. 예, 엄청났죠. 네. 그 가격에도 사람들이 사려고 줄을 섰고 정부가 이제 공적 마스크까지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마스크 공급이 적다면 사람들도 조금씩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고 아예 집에 그냥 여유분을 확보하려고 계속 사놨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유통상도 사재기하고 그래서 이 나중에 정부가 유통상 아예 지정해가지고 약국에서 우리 그 한 명당 두 매만 샀잖아요. 줄 서가지고 그때 네.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폭풍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마스크 가격은 이제 폭락해버렸죠. 네네. 그 이 가수요가 해소되면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 철강, 목재 등의 시장에서도 작년 마스크와 비슷한 그 가격 폭등, 대량 발주,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가수요 폭풍이 지나간 후에 마스크 시장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본다면 일단 지금 현재 분명히 어느 정도 가수요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원자재 관련 업종하고 네. 이걸로 피해받는 대표 업체가 스마트폰, 자동차 같은 가전, 완성품 업체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이. 그 시기를 한 7월 정도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하반기 정도. 아, 원자재 가격이 폭락 혹은 뭐 하락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네네. 가수요가 맞다면 6월까지는 5월, 6월, 7월까지는 물가 압력이 여전히 강하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은 좀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좀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올 여름 초 인플레 압력은 주의는 할 필요는 있지만 그때 너무 지나친 비관론에 빠지진 말자. 네. 인플레가 올라가도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빠진다면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제 자료인데 이제 시장이 제일 걱정하는 게 피크아웃을 좀 자꾸 걱정하잖아요. 피크아웃. 그러니까 모든 실적도 끝나 지금이 꼭지고 반도체도 자꾸 지금이 좀 꼭지 아니냐 이런 네네.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좀 굉장히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 그런 면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4월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언급도 좀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피크 실적 피크아웃까지 지금 나오는 좀 분위기인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전략을 세울 때 그냥 무작정 바이앤홀드보다는 네. 핵심 업종은 계속 끌고 가되 좀 그 주변 업종들은 그냥 트레이딩을 계속 병행을 하자.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갈 업종과 아닌 기업을 확실히 나눠가지고 네. 대응을 하자는 그런 전략이고 그러니까 핵심 업종은 뭐냐 IT, 자동차, 배터리 이 세 개는 어쨌든 구조적 성장이니까 네. 계속 끌고 가되 경기 민감주, 친환경주 같이 좀 약간 사이클을 타는 산업들은 일부 좀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또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IT, 자동차, 배터리는 끌고 가되 순환하는 기업들은 너무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중간중간 수익이 나면 좀 챙기면서 가보자. 좀 그런 전략이니까 네.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업종 관련해가지고는 그 하나금융투자의 최정웅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주신 자료인데 네. 은행주들은 지금 올해 들어서 코스피보다 20% 이상 올랐는데 일단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주가 재평가는 계속 된다고 적어주셨어요. 왜냐? 경기 좋아지고 금리 올라가고 실적 좋고 배당도 괜찮고 이 네 가지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네. 투자하신 분들은 요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월에서 10월 달에는 은행주가 좀 꺾일 수도 있다. 요렇게 좀 보셨는데 네. 일단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러니까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이익이 조금 모멘텀은 둔화된대요. 일단 이익 모멘텀 측면에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대출 유예 종료 이후에 좀 불확실성도 좀 부각이 되고 또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여기서 더 늘어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은행주에 예. 예. 은행주를 굉장히 많이 담았다고. 외국인들이 국민연금도 한도 거 사놓았죠 지금 거의. 네 예, 맞아요. 국민연금도 예. 은행주 한도가 있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하반기 이제 예정된 카카오뱅크 상장이 있잖아요. 아, 네. 그게 또 수급에 약간 악재죠. 그럼 은행주 팔아서 그거 사야 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8월에서 10월은 좀 쉬어갈 수도 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주가가 1, 2년 정도 재평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11, 12월에 연말 랠리는 다시 시작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이유는 역시 또 배당 기대감, 또 자사주 매입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은행주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되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거는 감안을 하자. 그러니까 그때 은행주 빠져도 너무 뭐 그렇게 그 리스크적으로 보진 맞아. 네. 네. 그런 쪽 의견인 것 같아요. 그 네. 중국 관련 중국 내수주라든지 중국 관광객 기대감 뭐 이런 거 면세라든지 이런 거가 이렇게 약하지 않네요. 네. 파라다이스도 어쨌든 0.5% 오르고 있고, 예, 호텔신라도 그렇고. 화장품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화장품 걱정하셨구나. 네? 화장품 걱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이 추세적으로 좀 이렇게 확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미국은 재료 소멸이고 네. 중국은 악재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네. 이런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올라요. 그렇게 네, 반영되고 네, 반영, 있지 않네요. 네, 전혀 반영 안 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네. 대만 얘기를 꺼낸 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이제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중국 관련주가 오늘 오르는 이유로 보는 거는 쿼드에 이번에 가입을 안 했거든요. 한국이 네. 어쨌든 쿼드 가입은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꺼려하는 게 쿼드 가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완전 이제 미국 편에 그냥 서가지고 네. 중국과 맞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번 일본 총리하고 할 때 그 공동성명은 진짜 일본 여론에서 다 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다 줘버렸네. 네. 그런데 이번에 성명문에 어쨌든 중국이라는 용어는 또 안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쿼드, 예, 쿼드 가입은 일본에 예. 어쨌든 피했기 때문에 예. 중국 관련주들, 그러니까 저번에 사드 보복 같은 사태는 발생 안 할 것 같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드 보복처럼 하면 이제 큰일 나죠. 예. 중국도 문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중국 소비주는 다행히 좀 괜찮습니다. 분위기. 예. 그 시장도 아침에 좀 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좀 플러스권까지는 또 한번 올라오면서 아, 예, 분위기는 좀 마이너스긴 한데. 예. 아까 잠깐 플러스 났다가 다시 좀 혼조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증시는 위아래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위로도 좀 못 가고 아래로도 좀 못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네. 네. 좀 남은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다 한 것 같긴 한데 아무리 이렇게 다 마른 논증을 쥐어 짜시려고 그러는데 다 내놓으셨는데 아니 내 촉이 맞거든. 원래 하나쯤 남았을 아, 거야. 한, 예, 뉴스만 몇 개 예. 간단히 딱 얼굴 보면 남아 있는 얼굴이잖아. 자, 어떤 뉴스입니까? 그 G7이 네. 그 신규 석탄 투자 올해 말까지는 이제 아예 이제 중단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석탄 네. 투자는 네. 아예 이제 올해 말로는 더 이상 투자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 7개국이 아, 석탄은 네. 결국 이제 친환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대만 이건 좀 안 좋은 뉴스긴 했는데 대만이 그 22일 날 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이 넘어갔어요. 700명? 예. 723명. 와, 대만이 예. 하루에? 하루에. 그 우리하고 비슷하네. 예. 우리보다 더 많. 더 많지. 그럼 한 자릿수 쭉 가다가 뭐 두 자릿수 나가고 예. 막 놀랬는데 빵이었잖아, 빵 원래. 거의 네. 빵이었다가 갑자기 100명 넘더니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대만도 생각보다. 근데 물론 여기서 양성 판정 받았다가 약간 늦은 사람도 한 400명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700명 넘긴 넘었는데 그래도 300명이 넘는 거거든요. 신규로 진짜로 발생한 사람이. 그러니까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과 지금 일주일 만에 3천 지금 원래 1200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네. 발생 이후로 근데 지금 2주 거의 2주 동안 2000명이 넘게 발생했으니까 확진자 수가 아, 그러면 저기 들어온 거네. 입장했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대만이 문제 그 방역이 뚫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아, 대만도 걱정이네 진짜. 네. 근데 여기 이제 반도체 공장들이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죠. 이게 또 스탑될까 봐. 아. 네, 공장들이 만약에 조업이 정상화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우리나라 어쨌든 공장 계속 정상 가동하잖아요. 네. 마스크 쓰고 근데 대만은 혹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스톱해버리면. 좀 근데 반도체 공장은 코로나 때문에 스톱될 수가 없겠더라. 그, 예, 다 마스크 쓰고 예. 뭐 이게 방호복 다 입고 하니까 그지?
거기 웬만한 뭐 네. 방역복보다 훨씬 더 그렇지. 세게 가더라고요. 네. 병원보다 더 심하니까. 네. 네. 근데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거죠. 혹시 그렇게 될까봐. 괜히 이제 대만은 또 제조업 강국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급 차질 있을까봐 그게 조금 이제 부담이긴 한데 아무튼 대만 증시 이번 주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에셋 대우의 유명 미래에셋 증권의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금주 코스피 이익 동향 이제 적어줬는데 이번 주에 그 2분기 순이익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0.3%로 지난주보다는 좀 감소했는데 올해 전체 순이익은 여전히 증가했어요. 0.2% 정도. 증가를 했고 그래서 올해 2021년 순이익 증가율은 네이버 일회성 이익이 있거든요. 그거 제거하면 8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 12개월 이제 이익 전망치 대비해서 PER은 12.1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아무래도 저 우리 염승원 부장님 플러스 날 때까지 붙잡아 두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장치가 보였습니까? 작전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 살짝 플러스 나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났다가 아, 이제 확실히 플러스 날 때까지 붙잡아 둘라 그랬더니 네 안 되네. 자, 코스피도 0.3% 정도 코스닥은 0. 사람이 많이 변했나 봐. 이런 거 초연했거든 옛날에 보지도 않았어요. 네. 아, 하도 우리 댓글 창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아, 이렇게 보내줍시다. 예, 네.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바쁘신 우리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시험 문제 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